인형? 얘 이름은 제임스로 할게요. 어 들 수 있다. 같이 가줘. 아, 얘랑 같이 가야겠다. 아, 얘 때문에 앞이 안 보여. 아, 버려. 아, 미안해 제임스! 안돼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비밀 브랜드 언더라 공포금 SCP-087. 이번 SCP-087은 기존의 087과 다르게 갑툭튀 모드라고 합니다. 원래 같은 경우는 SCP-087을 은은하게 그냥 내려가면서 심리적 공포인데 이번에는 제작자님이 맘먹고 갑툭튀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과연 얼마나 갑툭튀가 있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어, 나 방금 목소리 조금 섹시했다. 뭐가 니은 니은이야! 방금 부분 편집해주세요. 뭐가 니은 니은이야! 어? 뭐야? 어? SCP-087 맞음? 원래 이렇게... 와 시작 부분부터 사다리네? 원래 이렇게 밝지 않거든요? 아니 이렇게 다 보이면 뭐가 무서움? 이렇게 다 무서우면 안 무섭... 아, 다 보이면 안 무서운데 너무? 너무 밝잖아. 누구세요? 아 물소리인가? 근데 아니 왜 어떻게 맨 위층부터 피가 있는 거임? 설마 맨 밑에 내려갔다가 무언가를 보고 올라온 건가? 이건 뭐야? 아 안돼 아니야 아니야 겨! 이씨 아 뭐야 야 그래픽 너무 우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은 검증이잖아. 뭐냐고 이거. 응? 앵무새 깃털 같은 색깔 이거 색깔 좋아하면 뭐야. 아니 모든 곳에 등이 있네? 어? 모든 곳에 있진 않네? 여기 어떡함? 여기 어떻게 가? 아 안돼 아 왜 등이 저렇게 있어? 이거 발이야? 이거 발자국 소리 누구야? 내 발자국 소리가 아니야. 아씨 위에 위야 위야 위야! 어? 어? 핏자국이다. 어 손전등이다 손전등. Get out of here. 여기서 나가. 나도 나가고 싶어요. 근데 위에 나가면 나. 버렸어 모르고. 아! 아 여기 있다. 어. 아 떨어지면 죽겠지. 근데 너무 떨어져 보고 싶어요. 뭔지 알죠 이거. 아 너무 궁금한데. 아! 아 잘못 떨어지면. 어. 안녕? 얘 이름은 제임스로 할게요. 어 들 수 있다. 같이 가줘. 아, 얘랑 같이 가야겠다. 아 얘 때문에 앞이 안 보여. 아 버려. 아, 미안해 제임스! 안돼! 제임스! 아 나 이거 못 지나가나 여기? 어 지나갈 수 있다. 어 제임스 운다. 제임스 여자였나봐. 이런 거 이제 안 무서움. 소리로 날 놀래킬 수 있는 레벨이 안 됨 이제. 저도 지나했습니다. 저도 항상 말하지만 한번 봤던 거 한번 들었던 거 한번 경험했던 거에 놀라지 않아요 저는. 그게 나야. 제임스 일어나. 미안해. 아무리 안 보여도 데리고 가자. 얘 데리고 가는 게 맞아. 제임스 우리 평생 함께야. 왜냐면 여기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어. 어 뭐야 제임스 가봐. 가봐 가봐 괜찮은지. 괜찮아? 다행이다. 제임스 가자 고마워. 아니 어떻게 여기에 저런 게 있냐고. 바이올린 모임? 어 제임슨 투다. 둘이 친하게 지내? 싸우지 말고. 저 둘은 친하게 지낼 거야 아마. 바이올린 누구냐고. 음이 하나도 안 맞잖아. 누구야? 모임? 이것도. 이런 게 왜 있는 거야? 어 근데 다행히 오르골 소리가 안 나서 다행이다. 저는 사실 오르골 소리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저 말고도 오르골 소리 뭐 칠판 긁는 소리 소름 끼치는 소리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? 나는 그 중에 회전목마 소리 오르골 소리 나 좀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같아. 어? 어 전등이다. 어 아닌가? 아 뭐야 왜 안 사라져. 어 사라졌다. 아 밝아 밝은 거 좋아. 이거 여기 좀 있을게. 왜냐면 정신도 치유해야 돼.
이거 발견돼 있어야 이거 정신력 다시 오르거든요? 제 저? 게임 말고.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. 아 너무 궁금해. 에?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. 왜 놀래켜. 어 뭐지? 수갑이다. 아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. 램파니 영상 옛날부터 봤는데 항상 봐도 안 질린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아마 제가 항상 놀라서 그런 건가? 아니 근데 나는 공포게임 이렇게 많이 해도 왜 항상 무섭고 어, 심장소리 뭐 있는데? 바닥에 떨어진 거야? 아 시작! 아 진짜 어떻게 안 죽는 건데! 근데 2회차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뛴 적이 없거든요. 여기 지름길. 괜춘. 아니 나 아까 안 죽었는데? 아까는 왜 안 죽었지? 무슨 차이야? 아니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? 아 나 전파를 버그였네 그러면 진짜. 와 이거 뛰니까 진짜 빠르다. 아까 걸어가지고 한 두 배는 느렸네. 이게 이쯤에 저를 죽이는 애가 나오거든요. 그 겟아웃 어저저저 나올 때? 어 맞아 여기야. 여기부터 돈 600. 슬슬 나옴. 맞아 이거 수갑 나오고 이게 뛰는 거예요. 이거 지금 최선을 다해 뛰는 거야. 왜냐면 계단이라서 빠르게 하다가 넘어지면 죽음. 굴러떨어져. 진짜 슬슬 나오는데 진짜 나올 때 됐는데 내 나온다 나온다. 여기서 뒤 돌았어요. 뒤 돌았어. 봐봐 나만 제임스 던진 거 아니잖아요. 이거 나만 그런 줄 알아. 봐봐 이거 봐. 이것의 요점은 뭡니까? 잠깐만 야 이게 끝이 맞나 봐. 아 죽는 게 엔딩이 맞네. 이거 봐 여기서 끝나는 게 맞네. 여기 보면 챕터. 아 0-1 챕터가 있고 이거 나중에 본편 나오면 더 생길 듯? 그쵸?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평균 플레이 타임은 8분에서 10분 정도였다고 하네요. 저는 이 게임을 18분 했고요. 한 두 배는 했네. 빠잇?